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해리스 부통령이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표심 공약을 위해 나선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흑인 표심을 공약하겠다며 흑인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인종차별적 발언 전력에도 흑인 유권자들이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첫 질문에 발끈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흑인을 위한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I have been the best president for the black population since Abraham Lincoln. That's my answer. 특히 대선 레이스의 경쟁자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논쟁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어머니가 인도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를 흑인이자 남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선거 운동을 본격화한 뒤 온라인에서 온갖 인종차별적 공격에 시달려왔습니다.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가세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What he just said, what you just read out to me is repulsive. It's insulting.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는 등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o the momentum in this race is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Donald Trump is feeling it. You may have noticed. 이르면 다음 주 초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고 동반 유세에 나설 해리스 부통령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설 수위도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